사무엘상 26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다시 살려주면서 그 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24장에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 굴 속에서 조용히 있는데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제 일을 볼 때에 옷자락을 잘랐죠. 옷자락 대신에 그 목을 칠 수도 있고 칼로 찌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옷자락 자른 것까지도 후회하면서 이제 안타까워했던 그 우리 다윗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신앙과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비록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배경은 틀리지만은 좀 비슷한 어떤 것이 그 진을 치고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사울이 늘어져 주무시고 있는 거죠. 그 옆에 자기의 자기를 보호하는 따르는 그 부하들도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졸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다윗에게 주신 거죠. 다윗은 좋은 기회죠. 호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따르던 그 아비새 장군 요압의 동생 장군이죠. 다윗을 따르는 신복이 아주 잘 됐습니다. 조르기입니다. 그냥 이 칼을 뭐 두 번 쓸 것도 없네요. 창을 그냥 한 방이면 끝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하든지 격투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한 팀이 강하고 한 팀이 약하더라도 한 번에 죽이긴 힘들잖아요. 처음엔 상처를 내고 한 팀이 혹은 한 장수가 점점 약해지면은 그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더 깊이 내고 그래서 결국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러겠는데 한쪽은 뻣뻣이 눈을 시퍼렇게 떠 있고 한쪽은 곤히 자는데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의 생각을 따르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 다윗의 신앙관, 다윗의 신앙 자세 참 보시는 게 많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비록 잘못된 일을 하든, 그러나 자기는 그 사람을 상관하지 않대요. 죽일 수 있는 경우에도 그걸 그 이점을 택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실은 이것을 저의 삶 속에 이렇게 적응해 볼 때에 내가 심판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좀 배웠다는 걸 가지고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아버지니까. 그리고 친구 간에도, 아이, 분명히 저 친구 생각이 틀려. 저 친구 잘못됐어.
그 잘못된 생각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봐도 사울이 자기에게 자기를 죽이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울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시기의 대상이잖아요. 분명히 잘못됐어.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건 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을 나를 어렵게 만드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 어렵게 만드는 줄 오이 좋은 기회네. 죽여버리면 모든 게 끝나지 않느냐. 그렇죠? 그 사울만 죽으면 끝나잖아요. 모든 게 끝나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내용을 잘 아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울이 감격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다윗이 먼 곳에서 그 사울을 지키는 아브넬을 꾸짖죠. 쉽게 말하면 네가 그렇게 주군을 모시면 돼. 너는 사형감이야 임마.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어떻게 그 사울을 그렇게 모셔가지고 그 위험지경에 너 직무태만이야. 막 그렇게 꾸짖잖아요. 사울은 그 사건을 직시한 다음에 다윗, 내가 잘못했네. 그런데 참 인간의 마음이란 게 24장에 보면은 꼭 같은 사태잖아요. 내가 사울이 뭐 거짓으로 다윗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했다고는 보잖아요.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 거예요. 그 순간 보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깨달아요. 근데 또 질투가 나. 깨달을 때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행히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은 또 안 되지. 저놈 죽여야지. 또 질투가 나고. 또 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유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창하고 물병만 가져가고 야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근데 결국은 또 따라가야 돼. 자, 이것이, 자, 인간의 마음이구나. 인간의 마음은 참 묘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한번 이렇게, 참, 회개 비슷한 걸 한다 그래도 그 순간은 진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사건이 터지면은 또 그냥 아니야 저걸 죽여야 돼. 그 지나가 버려. 우리는 여러 곳에서 그걸 살 수가 있죠. 그 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베드로도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그럴 때 아닙니다. 나는 안 버립니다. 죽어도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네가 다굴 때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한다. 근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난 죽도록 따를게요. 그게 침배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 순간은 진실이었고 난 그 사건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그냥 저주까지 하면서 그 사람 몰라. 그 양반이 누군데. 또 그 순간도 진실이었고 주위 사람들이 그 어떤 비자가 오, 저 사람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무서웠던 거야. 그 분위기가 예수님 앞에서 그 순간도 진실이요 순간적이지만 또 그 한강이 내리니까 그 상황에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버린 것도 또 현실이에요. 또 진실이에요. 이가 인간의 마음이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믿어요? 얼마나?
저는 김정환 목사님 앞에서는 꼼짝 말하지만 뭐 목사님하고는 비슷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오히려 어렸을 때는 아, 난 자신 있어. 난 그거 할 수 있어.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말이 너무나 어렵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뭐 그냥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하얀 길에 서니까 그러지 않나 정신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maturity 예. 이것이 하나의 저 성장이 아닌가. 이 세상에 보면 자기가 자신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너무나 확실해서 자신한다 그래도 다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I don't trust myself. 내가 나 스스로 믿지 않았어. 그 성경은 guard, 지키라 그랬잖아요. 흔들리는 마음, 그 인간의 마음이죠. 사울의 마음이요.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저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변화도 시키시고 사람 그 순간 자기 잘못 깨닫지만 또 번복하는 삶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한 번만 하나님을 힘들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한 번만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난 사사기를 볼 것 같으면 한 번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아니잖아요. 불순종하고 또 벌받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불순종하고 이 쳇바퀴 같이 이게 인간 사회, 인간의 마음이니까. 목사님,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힘 있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패스미죠. 소극주의자 그러잖아요. 저의 대답은 제가 60 후반을 사는 저로서 I don't care. 누가 뭐라 그래도.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의 업적을 만든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나이에 그 두렵지 않습니다. 모세도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구하려고 그럴 때 결국 살인밖에 저지른 게 없었어요. 모세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못해요. 말도 못해요. 40세 동안 그 궁전에서 좋은 환경, 최고의 지식, 최고의 문화, 최고의 무예 익힌 모세. I can do it. 내 민족을 구하리라. 살인을 저지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예를 가지고 한 방에 끝났죠.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말이 부족합니다. 야 까불지 마. 입을 누가 지었어? 아론을 붙여줄게. 아이 그래도 왜 제가 가. 갔잖아요. 나는 못해. 하나님의 미래. 우리의 삶도 그게 아닐까요?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도 하나님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내 자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살게. 그럴까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어떤 실수를 저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시간에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삶에 나의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존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